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인데 은행주들은 일제히 좋은 실적 내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바클레이즈와 도이체뱅크가 실적 발표했는데 좋았고요. 어제 또 4대 금융지주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 정말 좋았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4대 금융지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자체는 꽤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었고 당연히 일부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그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실 우리가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금리가 오르면서 당연히 은행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신한금융과 KB 그리고 하나 그리고 우리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4대 금융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3분기까지 누적 단기 순이익이 13조 8,544억 원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13%나 무려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대 금융이 작년 한 해에 이제 달성했던 순이익이 14조 5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분기만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작년 한해 정도의 이익을 지금 이렇게 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뭐 은행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금리 오를 때 무조건 좋냐라고만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사실 지금 최근에 뭐 거의 에셋 크러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죠. 모든 자산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이게 뭐 금리 상승, 그리고 원화가 또 약세잖아요. 그래서 뭐 채권이나 외화자산 등에 대해서는 또 이제 평가 손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제 계열에 다 증권사들이 다 이제 계열 금융지주에 있잖아요. 이제 이래서 이 증권 수수료 수익도 사실 감소한 것도 맞는데 그 이자익 증가분이 비이자익 부분 증가분의 부진을 좀 상쇄하고도 남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대출에서 발생한 이익만 떼어놓고 보면은 41조 원 정도인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3분기에 좀 집약적으로 사실 금리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이런 적이 없었고 미국에서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대출이 사실 늘었냐? 사실 대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 대출은 별로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히 이제 이그 금리만 올라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에 따른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은행들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그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연속성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은행이 항상 뭐 시장이 좋든 간에 안 나쁘든 간에 항상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죠.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 이렇게 이익을 잘 내고 성장세가 그래 꾸준한데 뭐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진 않지만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저평가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금 금리 상황을 좀 먼저 좀 체크를 해보자고 하면은 그 4대은행의 9월 말 변동 금리형 주담대 금리가 연 4.51에서 6.81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가 연 4.73에서 7.14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고요. 이 주담대 금리가 7%를 넘은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통상적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당연히 이제 자산 시장이 침체되고 증시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는 당연히 이제 수수료 수익이 낮아지니까 좀 어려워지고, 뭐 카드랑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자금 조달,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수익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반면 은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대 금리 차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돼서 이제 항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의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금융지주, 4대 금융지주의 이제 주가 그래프를 보면은 우상향 그래프를 전혀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올라가서 돈번게 맞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크게 반영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되고 사실 최근에는 이제 특히 뭐 중소형 건설사들이 문을 닫을 수가 있고 어려운 것부터 문을 닫을 수가 있다. 그러면 사실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반영되지 않겠냐라고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고랜드 ABC 그죠. 피발 이제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융지주사 안에는 그 은행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저축은행도 있고요, 증권사도 있고요, 뭐 이런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 부동산 PF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 PF 개발 사업이 또 자초되면은 이 돈을 어떻게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하는 이게 투자 심리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에 따라서 은행주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배당 매력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배당 매력을 지금 논하기에는 살짝 불안한 상황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 주가가 내려갔으니까 배당 매력은 더 커진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 최대 뭐 배당 이제 8, 뭐 9% 정도까지 나오니까 사실 그렇게 나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적금 금리가 점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요. 맞아요. 네. 요즘에 또 특판도 많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저도 하나의 단톡방이 있는데 네. 어제 뭐 신협이란 뭐 1금융권은 아니지만 신협에서 뭐 10%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요. 매력이 있다. 지금도 이게. 그 수준인데 금리가 더 인상되면은 뭐 연말에는 더 높은 거 나올 수도 있죠. 맞습니다. 네. 제 주변에 그래서 금리 좋은 상품이 나와서 이제 적금 시작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상품 계속 나오니까 해지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넣어야겠다. 왜냐면 1년, 2년 넣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해지하고 연말에 그런 것들만 바라보는 그 대기 수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배당 수익만으로는 사실 은행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좀 이런 의문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그 저가 매수세가 그래도 들어올 것이다. 정말 저평가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들어갈 보만 하다. 좀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뭐 배당 수익도 배당 수익이지만 이제 캐피탈 게인을 좀 먹는다고 하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예적금이랑 비교할 바 없이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제쯤은 저평가 매력이 좀 있지 않겠냐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 외국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외 은행도 사실 이제 예대 마진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제도 보면은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의 보도를 보면은 은행주에 투자할 때다 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JP모건 체이스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웰스파고 등 뭐 우리 모두 다 미국 주식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글로벌 주식 그 은행주들도 보면은 또 국내 4대 금융 지주와는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은행주의 경우에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우려가 일단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고랜드발 그 우려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위기는 늘 이렇게 큰 사건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정말 수습이 되는지 이번 주 체험 펀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 당국이나 그죠. 정부에서 쏟아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정말 이번 주 안에 모두 다 해결해야 된다. 이 자금 경색을 좀 풀어줘야 된다. 그죠. 물론 정부도 그렇게 액션을 하고 있고 뭐 또 다른 펀드, 제2의 체험 펀드들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증권사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서는 뭐 각출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서 빠르게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다행일 텐데 뭐 어차피 이제 좀 뭐든지 이 투자 심리가 한번 악화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당장 이제 유동성이 해결된다고 해서 이게 모두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투자들이 굉장히 또 은행에 질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4대 금융 지주는 당연히 문제 없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4대 금융 지주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워낙 이제 총량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 부동산 PF 중에서도 사실 은행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뭐 예전에 받았던 대출 그리고 새롭게 받을 대출 이 사이에 뜬 기간을 살짝 브릿지로 이렇게 빌려주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자체가 짧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부실이 됐다라고 하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순위 부실이 된다고 하면 내가 먼저 일단 돈을 건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조를 짜놨기 때문에 은행 자체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이 후순위에 있는 것들 운용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축은행 일부 이제 독립계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독립계 증권사 이쪽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그래도 그나마 좀 클 수가 있는데 이 4대 금융 지주의 실적 자체와는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이들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뭐 사실 이들의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문제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4대 금융 지주 자체는 사실 이제 리스크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지금까지 좀 듣기로는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오면은 그때 뭐 은행들이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까지는 사실 뭐 타격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이 최근에 사실 비판을 받고 있어요. 대통령이 네.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네네. 이자 장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한국의 뭐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제은행에 비해서는 이자와 수익이 좀 높긴 하지만은 사실 다른 국외 은행들과는 상황 자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은행에서도 할 말이 있고 이자 장사한다도 그렇게 틀린 말은 또 아니고 근데 네. 은행도 사실 할 말은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워낙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이게 또 이제
거친 민심을 좀 수습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사실 정치적인 걸 저희가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게 그러면 금리가 오르고 조달금리가 오르잖아요. 조달금리가 오르면 은행에서도 비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사실 뭐 금리 인상에 반영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은행은 사실 규제 산업이거든요. 라이선스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은행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그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인더스트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한마디씩 하게 되면은 조달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금리 인상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수익성이 뭐 3분기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수익성이 좋았지만 4분기에 또 금리가 오른 걸 그대로 이제 은행이 자유롭게 이렇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계속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리스크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이게 뭐 정치인이 한마디 했다 해서 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아 은행이 그러면 이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뭐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그런 것들도 사실 이 주가의 그렇게 모멘텀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하나쯤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뭐 은행도 사실 뭐 이런 비판을 좀 벗어나고자 좀 이렇게 다각화하겠다. 해외 진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재미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그런 것들에서 좀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은행주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익을 더 볼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네네. 이자로 일단은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방은행 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방은행도 사실 이제 워낙 또 부동산 쪽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탄탄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방은행은 또 지방은행별로 다 구조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그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각계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각계 상황에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제 그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이런 것들을 좀 각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 전반적으로 짚고 왔고요. 일단 은행주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다. 네. 그런데 주가는 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매력도 어찌됐든 간에 높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